대기업 투자 세액 공제율 2배로 중소기업은 2년간 10% 접대비 송금 상위 한도 확대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 세액 감면 축소 세종 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차로 교체하면 개별 소비세를 70% 감면받는다. 아울러 내년에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율이 1%에서 2%로 높아진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 세액 공제율도 각 5%, 10%로 높아지고 적용 기간도 2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낮춰준다. 100만 원 한도에서 깎아주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설비 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율이 1%에서 2%로 상향 조정된다. 중견기업은 기존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공제율이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적용 기간은 대기업의 2배인 2년으로 정했다. 의약품 품질 관리 개선 시설 투자 세액 공제는 올해 일몰 예정이었으나 2021년 말까지 연장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이 신설돼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소득세,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은 50% 감면한다. 중소기업 접대비의 손금 필요 경비 기본 상입 한도를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올리고 개인 자영업자와 법인의 수입 금액별 접대비 손금 상입 한도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상입 한도는 6,200만 원, 개인 자영업자나 중견, 대기업은 5,00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법인의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 배수가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내년 이후 적립금부터 지급 배수 2배를 적용한다. 현재 임원의 퇴직금 중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 110, 근속연수, 지급 배수 2배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지급 배수를 낮춰 퇴직 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어로 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한도를 소득 금액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율 혜택은 2021년부터 임대주택을 두 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 범위가 축소된다.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대토 보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기존 15%에서 40%로 인상된다.
민간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 임대 시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50에서 70% 적용하는 과세 특례에 대해서는 2022년 말까지 등록한 주택에만 적용하는 일몰을 신설했다. 우리 기업이 해외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인수, 합병 MA하면 법인세 세액 공제를 해주는 요건도 구체적으로 확정됐다. 주식 지분 취득 외에 사업 자산 양수를 통한 투자도 세액 공제를 해준다. 내년 이후 출자, 인수분부터 적용한다. 이 밖에 신문 구독료의 경우 2021년 사용분부터 도서 및 공연비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30%를 해준다.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직불카드에 준하는 30%로 정해졌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공동인수 시 각 기업의 지분율을 합해 요건을 판단하되 출자 총액의 50% 이상을 주식이나 지분, 사업, 자산 양수를 통해 인수, 합병 MA하면 인수 금액의 5% 이상을 세액 공제해준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대상을 현행 비상장 벤처기업뿐 아니라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2021년 말까지 늘린다. 공모 리츠, 부동산 펀드 활성화를 위해 공모 리츠, 부동산 펀드 및 재간접 리츠, 부동산 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 소득에 대해 투자액 5천만 원 이하 9% 분리과세를 신설하고 이를 2021년 말까지 적용한다. 현금 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의 가입 기한은 지금은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이지만 앞으로는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변경된다.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지정 면세점에 대한 별도 면세 품목이 신설된다. 내년 4월 이후 면세 물품 구입분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제주도 및 군산, 거제, 통영, 고성 등 고용위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 소비세가 75% 감면된다. 내년부터 세금 감면 혜택이 연간 300억 원 이상인 조세 특례를 신규 도입할 경우 예비 타당성 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했다. 정부는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15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연내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